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영육을 아울러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까지 누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 복이라는 말씀, 축복, 복이라는 말씀이 77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은, 첫째는 은총 입은 행복, 은혜 입은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은 복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운이라고 하는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이 행복한 복. 네 번째는 기쁜 소식의 복. 다섯 번째는 신령한 성화의 복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루 종일 축복,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복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양한 행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축복은 생육하는 축복, 생육한 그 축복이 번성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왕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만, 오늘 말씀에도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고깃대들과 공중에 날라 마음대로 활개치는 새와 또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라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창조의 복을 세 가지 의미로 새기면 아름다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빛도 아름답고 만물도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물은 다 거룩한 아름다운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복을 질서 있게 잘 지키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질서라는 것은
앞서야 할 사람 앞서야 하고 뒤서야 할 사람 뒤서야 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질서에 의해서 받는 축복으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천이 되고 천이 만이 되고 만이 수십만 수억으로, 이 숫자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숫자는 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는 축복, 그러니까 지속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축복. 내가 받았으면 아들, 손자, 10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지상에 그 축복을 받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한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나누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은 완숙한 번성, 점점 더 잘되는 축복, 그 다음에는 넘치는 번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가을날에 감람나무나 모든 실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습니다. 그 열매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나무 하나에 100개를 주시면 100개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10개 주시면 10개밖에 못 얻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주시면 하나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이 번성의 축복은 지속되는 것, 열매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모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자연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은, 이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가 생기면 한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인간의 축복은 재앙이 되어가지고 오늘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지만 내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이 축복은 계속되는 축복이다. 번성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긴, 말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축복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끊치지 아니하는, 아무도 도말시킬 수 없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선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 생존도, 물질도, 영혼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생의 복입니다. 세상에 복은 영생이 없어요. 세상에 받는 복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이요, 제한적인.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아무도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허물뜨리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방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 축복은 생육하라는 말은 없어지는 복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축복받으면 그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나 사람이 세상에 와서 7, 80년 되면 나 죽잖아요. 죽지요. 그러나 영혼은 안 죽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사람이 영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의 증명이, 죽음은 죄의 결과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한 우리는 그 육체도 영원하고 그 영혼도 영원합니다. 육체는 일시적으로 땅에 혹은 주님 오실까지 100년이 되는지 50년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에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 묻으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생의 축복, 영원한 구원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은 창조적인 축복인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생육하게 하는 겁니다. 생육이 뭡니까? 날생자, 기르육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이 생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물은 생육이에요. 봄에 싹이 나서 여름을 거쳐 가을이 되면 시든 것 같지만은 시든 것이 아니, 일시적으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생물은, 그 인간은, 그 영혼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들어 나뭇가지의 잎들이 떨어지지만은, 나뭇가지의 잎이 없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면 하느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잎이 가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서 볼 때 없어졌다는 거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신에 영혼 넣어놓은 거 7, 80년 살다가 이 육체는 흙으로 와서니 흙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흙 속에 흙을 주장하는 그 영혼은,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날에 다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그 영혼은 영원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은 한 번 구원 얻은 영원한 것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제한이 되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졌다 하고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에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행복한,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한 것을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후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잠시 세상에 제한된 생활을 살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잠시 하나님의 허락한 동안에 사는 시간뿐이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저 천국 영원한 본국에 가서 영무궁토록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